월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녹화 중인 시간은 이제 24일 토요일입니다. 몇 시간 전에 저희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한 20분 정도 되는 거리에 고양시가 있습니다. 고양시에 종합운동장이 있거든요. 아마 한국에 살고 계시는 몽골 구독자분들은 소식을 이미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카니어 웨스트, 미스터 이지, 미스터 예, 그리고 타이달라 사인이 버추어스 리스닝 파티를 조금 전에 끝났어요. 전 현장에 못 간 게 진짜 너무 아쉬운데 리스닝 파티라는 그 개념이 저한테는 솔직히 와닿지가 않았어요. 라이브 콘서트를 보고 싶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티켓도 매진이 안 됐는데 갑자기 공연하고 한 1시간 좀 넘게 지났나요? 저는 이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지가 갑자기 환복을 하더니 마이크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올드 카니의 시절, 우리 칼리지 드랍아웃 시절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의 카니의 모든 히트곡들을 논스톱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왜 그 현장에 안 갔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아 진짜 제 자신한테 화가 나고 짜증이 막 나요. 심지어 저희 집에서 먼 거리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 물론 저는 바빠서 일을 해야 했었지만 칸의 리스닝 파티가 아니고 결국은 콘서트였는데 콘서트 현장에 왜 제가 없었는지 속이 터집니다. 진짜로 이제 8월 24일이죠 24일은 제가 소셜미디어를 보니까 이제 몽골 힙합을 대표하는 오지 래퍼 빅지의 콘서트가 있는데, 이 빅지의 콘서트는 다른 콘서트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이 공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빅지 단독 콘서트라는 느낌보다는 진짜 힙합 대형 페스티벌 같은 느낌이 나게 기획을 했어요. 한국의 여러 힙합 아티스트들이 지금 빅지의 콘서트를 빛내러 몽골로 갔지 않습니까? 보니까 뭐 쿤타, 스컬, 뭐 MC 스나이퍼, 디플로우 뭐 등등 많은 한국 힙합 아티스트들이 콘서트 현장을 빛낼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몽골 힙합에 있어서 또 하나의 큰 축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서두가 길었는데, 자, 영모지가 빅지를 피처링으로 내세우고 새로운 뮤직비디오 헬로를 공개했습니다. 또 새로운 작업물들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또 보기가 좋습니다. 또 오지 래퍼와 영모지의 어떤 이런 협업이라서 또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뮤직비디오를 이미 한번 봤는데 이번에는 영모지가 약간 R&B 성향이 아닌 굉장히 와일드한 트랙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영모지 피처링 빅지 헬로우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뭐 랩 스킬이야 뭐 잘 아시죠? 이제 두 말 하면 잔소리지. 아, 저는 가끔 저렇게 뮤직비디오에 보이는 그 몽골의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마치 한국의 대규모 신도시인 동탄과 흡사하다 그래서 몽탄 신도시라고 불리는데, 진짜 아파트가 한국의 아파트 스타일과 너무 똑같아. 야, 진짜 요번에 완전히 빡센 트랙을 갖고 왔네. 그렇죠. 저는 영모지의 매력은 이런 데 있다고 봐요. 랩을 잘하잖아. 일단은. 진짜 뭐 R&B적인 성향도 있고
진짜 빡센 도판 랩 트랙의 성향도 있고 영모지의 어떤 두 가지의 측면들이 다 살아 있어서 좋아. 아, 묵직하죠? 아, 훅도 야마있고 좋다. 저는 이 뮤직비디오 볼 때 빅지가 필드에서 골프 치는 장면 있잖아요. 이게 진짜 인상적이었어. 마치 그 DJ 칼리드 뮤직비디오 연상시키는? 근데 또 배경이 우리가 아는 그런 필드가 아니고 소원을 배경으로 한 필드니까 이것도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막 저렇게 아웃핏 같은 것도 골프웨어 스타일로 입지 않고 그냥 힙합으로 입고 저렇게 스윙하는 느낌들도 되게 멋있었어. 그리고 뭐 영모지, 빅지 둘 다 랩하는 스타일 자체가 타이트하고 도파게 뱉잖아요. 그래서 또 좋아. 진짜 막 링로스 플로우 같이 약간 묵직함이 있잖아요. 빅지나 디산트나. 영모지는 스프림 저지를 입은 것 같고 빅지는 왠지 저 구찌 PK 셔츠 같은데? 네, 저는 이런 거 좋아요. 진짜 OG와 어떻게 보면 영 OG 간의 만남으로 성사된 뮤직비디오처럼 보여지잖아요. 이런 거 좋다니까. 그리고 둘 다 제가 좋아하는 랩 스킬을 갖고 있어요. 영모지 같은 래퍼도 요즘 래퍼들과 다르게 굉장히 하드한 랩 스킬을 구사할 줄 아는, 나름의 저는 뿌리가 있는 래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영모지 가사 해석한 거 보면 우탱클랜의 맷돈맨한테서 영감을 받은 듯한 가사가 있어요. 맷돈맨을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목소리 톤이 영모지한테 있어. 붐뱁 래퍼들한테서 영감을 받아서 자신의 어떤 랩 스킬이 완성이 되어졌고 근데 트렌디한 감각까지 이제 갖고 있으니까 트렌디한 음악을 만들어도 아! 이 래퍼는 원래 뿌리 자체가 하드하고 도판 벌스를 배틀 래퍼였지 라는 인상이 생기면서 되게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죠. 빅지 같은 경우는 목소리에서 그 느껴지는 묵직한 힘이 있잖아요. 느리지만 단단하고 단순한 플로우를 구사하는데 약간 링로스 같은 스타일처럼 이렇게 느껴지면서 저는 좀 중후한 멋이 있는 래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래퍼 두 명이 뭉치니까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지. 두 사람의 랩 스킬이 각자가 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래퍼들끼리의 어떤 서로 개성이 돋보이는 랩 스킬이 이렇게 만났을 때 빛날 수 있는 이런 곡들 참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7인 채널을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